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일하다 오신 거,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목소리 힘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제 수업 시간 아시겠죠? 적극 참여하시고 좀 힘차게 시작할 거고요. 제가 언제나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좀 적극 참여해달라는 거. 적극 참여하시면은 아마 시험장 가시면은 한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섯 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차 준비하신 거 맞죠? 여섯 과목을 한 번에 하신 거 맞고, 그리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초 용어 정리집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무슨 의미인지라고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 특히나 학교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욱더 풍성한 강의를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할 기회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기회도 많을 거니까요. 좀 즐겁고 편안하게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저는 학계론의 송도윤이라는 사람이고요. 외모로 뽑혀서 된 거예요. 잘생겨서 뽑혔다고요. 학계론 쌤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보는 맛이 있을 거라니까.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학계론 경영 경제학 기반으로 하는 학문들이에요. 다른 법 과목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돈을 버는 법을 되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돈 버는 과목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를 이해하고 시장을 파악하고 무슨 정책이 있는지를 알고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고 돈을 빌려와서 개발하는 게 학계론에 다 해요. 그게 여덟 과목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다 부동산 학계론의 각각의 파트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총론만 할 거니까요.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일단 교재가 없으시죠? 교재가 지금 내일 출간이 될 텐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교재 있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하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고요. 또 용어 정리만 가볍게 잡으시고 수업 끝낼 테니까요.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저와 함께 잠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네. 자, 지금 한 3주 전쯤이었죠. 시험이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시험이 있었고요. 저희 부동산 학계론 즉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시행됩니다. 9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고요.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 학계론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총론부터 40번 감정평가론까지 나올 거고요. 작년부터 좀 바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시험이 A형과 B형 두 개로 나뉘어졌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A형과 B형이 문제가 달랐어요. 아니,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문제의 순서가 달랐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A형의 1번과 B형의 1번 문제가 달랐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그것도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라고 해서 다 공통형으로 시험을 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문제 순서가 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는 뭐다? 옆에 있는 사람과 문제 순서도 다 똑같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차 과목의 좀 합격률을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보통 한 29회 정도를 찍어요. 29회부터 문제가 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합격률이 좀 이렇게 튀죠. 합격률이 이렇게 좀 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29회 시험부터 보면은 문제 합격률이 어떻게 됐어요?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21%대로. 그래서 5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분들이 1차를 합격하는데, 보통 여기에는 허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허수가 무슨 말이냐? 그냥 올림픽 정신. 무슨 정신? 참여 정신으로 시험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시면 한 30%는 안 와요. 빈자리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올림픽 정신. 요거 두 분 합치면 한 60% 정도는 올림픽 정신 30%, 안 오시는 30%. 그래서 총 한 응시생 중에 한 40% 정도가 정말 진심으로 시험 치시는 분인데, 그 진심으로 시험 치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왔어요? 11월부터 왔죠?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요? 여름부터 와도 1차는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동차를 한 번에 합격하려고 하시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재작년에 살짝 삐끗했어요. 그래서 올해 34회 시험에 아직 합격률이 안 나왔는데, 아마 한 다음 주, 한 2주 후쯤에 아마 11월 말쯤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합격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저도 한 20대 한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학계론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차 합격률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1차에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2차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 많이 했었어요. 2차에 네 과목을 치는 거니까. 그래서 1차는 좀 무난히 합격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1차 합격률이 조금씩 요즘에 개론을 어렵게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좋은 건 뭐냐면, 1차 합격을 어렵게 낸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그만큼 많아요. 훨씬 쉬운 문제가 많으니까 합격을 내서 좀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35회 시험 치는 거죠, 저희가요. 그쵸? 35회 시험. 내년 10월 26일 토요일 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토요일 날 시행이 될 겁니다. 몇회 시험이에요? 35회 시험 치는 거죠. 예. 35회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회 요거 합격률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우리가 보통 커리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1월 첫째 주까지 기본이론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할 텐데 아직 기본서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기본서 나오면은 그 기본서 가지고 내용을 좀 보강해서 해드릴 거고요. 특히나 그 다음 주부터 그 기초 용어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통해서 부동산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진행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월까지 기본이론 진행할 거고요. 이론 심화에서는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난이도 중과 난이도 상까지 좀 건드려 볼 거예요. 물론 교수님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나오는데 다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풀어야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학교로는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나 뭐는? 계산 문제는. 아시겠죠? 계산 문제 몇 문제? 10문제 나온다. 그 10문제 다 푸시면 안 돼요. 다 푸시면 병나요. 아시겠죠? 다 푸시지 말고 몇 문제만? 5문제, 6문제만. 집안일도 다 하면 병나잖아요. 혼자. 그쵸?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욕실 청소하고 하면 병나요. 좀 남편에게 넘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릴 건 과감하게 틀리고 맞출 거는 맞추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화이론에서는 뭐다? 난이도 중상의 문제를 진행을 할 거고 3, 4월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과거에 나온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요 기출 특강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5주 동안 20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푸는 법과 쉽게 푸는 법과 요령을 가지고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출 문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34회 시험에도 4번, 5번 보기 문제가 역수관계라서 문제를 안 풀고 계산 안 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기출 문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5월 달에는 뭐 한다? 핵심 요약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풀고 핵심 요약. 요거 두 코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아마 점수가 점프하게 되는 기간이 올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11월부터 내공을 쌓고 계시죠? 공부를 쭉 진행을 하고 오면 한 35점, 막 45점 요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점수가. 근데 5월 달이 딱 지나고 나면은 점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65점 이상. 그래서 5월 달, 4월, 5월 들으면서 시험을 치고 뭐 20문제로 하프 모의고사, 절반 모의고사 치면은 점수가 한 절반 이상 맞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니까요. 반드시 4월, 5월에 핵심 요약하고 기출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허리 역할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월, 5월에 힘을 좀 주시고요. 나중에 6월 달에 모의고사 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1차는 뭐? 합격권에 드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부터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뭐다? 1차는 현행의 감을 유지하시면서 무엇을 들어왔던 2차에 대해서 조금씩 힘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초여름부터. 그래서 그전까지는 1차에 좀 힘을 주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1차 떨어지면 2차부터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래서 2차 합격생은 없어요. 그래서 1차를 붙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를 붙어야 최종 합격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1차를 먼저 붙고 나서 한 해는 유예를 시켜주죠. 그래서 다음에 2차를 붙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 무조건 뭐? 동차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장판지까지 풀고 나시면은 이제 1차 점수가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되게 중요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7, 8월 되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슬럼프가 와요. 100% 슬럼프가 와요. 뭐 공부가 하기 싫고 체력이 지치고 몸이 아픈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 것 같고 여름 휴가를 떠나고 옆에서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런 수많은 유혹과 슬럼프들이 생길 텐데 그걸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슬럼프 기간에는 최소한만 하면서 좀 견뎌주세요. 반드시 그런 타이밍이 와요. 분명히 올 거예요. 빨리 오시는 분은 이때도 와요. 아시겠죠? 보통 빨리 하면 3월, 7월에 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슬럼프 포인트를 잘 겪어주시고 잘 또 넘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에 대한 당락이 요때 결정이 나요. 7, 8월 때쯤 되면 왜? 내가 2차를 쭉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은 교수님 저 2차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역시 1차쌤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돼요. 왜? 1차 점수가 몇 점 나오냐에 따라서 1차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2차를 계속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뭐 저라고 자격증 없겠어요? 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7, 8월 예상 문제 풀이하면서 2차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슬럼프를 극복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9월 달 되면, 10월 달 되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단풍놀이 가더라니까. 저 단풍놀이 갔어요. 9월 달에. 시험 예전에 시험 준비할 때 내장사 막 단풍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싱숭생숭한 마음들 좀 잘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연간 커리큘럼 11월 10월에는 12월에는 기본으로 볼 거고요. 1, 2, 3월에는 심화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1차 점수가 좀 안정권에 들 거예요. 내가 55점 잘 나오면 60점 넘게. 그래서 요때 딱 결정이 나요. 아, 내가 2차까지 쭉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1차에 아직 머무르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7, 8월을 잘 넘겨달라는 거. 왜냐하면 문제풀이 시작되면 되게 초조해져요, 사람이. 왜? 점수가 매일매일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계속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할 필요 없이 쭉 나갈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9월 달에 이론 총정리에서 백선과 이론 총정리 진행할 거고요. 10월 달에 동형모의고사 진행해서 시험을 파이널 볼 겁니다. 아마 이 1년이 되게 빨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네, 저도 이제 강의한 경력이 좀 되지만은 강의 시작하고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열심히 한 만큼 반드시 좀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길로. 아시겠죠? 왜 화났어요? 화내지 마요. 아시겠죠? 네네 말씀하세요. 네. 강제로 동차하게 될 거예요. 강제로 동차하게 될 거예요. 예, 왜냐면 1차 점수 잘 나올 거거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점수가 나오면 욕심이 난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은 저거 지금 목차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학계로는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몇 파트? 세 파트예요. 그래서 총론과 요 2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강론이라 그래요. 강론, 각각의 개론. 마지막 뭐? 감정평가론. 요거 세 개 나눠져 있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아까 학계론 설명할 때 왜 배운다 그랬어요? 돈 벌기 위해서 배운다 말씀드렸죠. 맞아요? 다른 건 다 법 과목이라니까요. 법은 뭐예요? 잘 지키면 돼요. 사람 안 때리고, 나쁜 짓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쵸?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 근데 학계론은 돈을 버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쵸?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총론 배운다 말씀드렸죠. 이건 당연히 배워야 되겠지. 학계론 이런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 뭐 배우겠어요? 수요와 공급,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간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됐죠? 그럼 시장론에서 뭐 배우겠어요? 아, 시장에서 어떠한 물건들이 어떠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구나 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경쟁시장과 불안정 경쟁시장, 시장에서 왜 실패가 하고 정부가 왜 개입을 하는지, 정부가 토지에도 개입하고 주택에도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개입에 대한 이유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학자가 나와요. 학자가. 요즘 학자가 죽어 나오는데 학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암기 코드를 드릴 거예요. 학자 몇 명? 이런 18명 할 거예요. 왜? 외우기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8분의 학자와 이론을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학자 몇 명? 18명. 이런
아시겠죠? 방송 중이니까 요건 못하겠어요. 아시겠죠? 학자 몇 명? 18명. 됐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런 시장론의 몇 명? 18명. 아시겠죠? 시장론의 몇 명? 18명. 학자 18명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게 기출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정책. 자, 시장론 배웠으니까 뭐 배워요? 정책론 배우겠죠. 그럼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개발부담금을 부여하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거를 지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책론 요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공법. 들어봤어요? 공법? 공공의 법. 그렇죠? 그리고 뭐? 마지막 뭐? 두 번째 뭐? 세법. 그렇죠? 여러분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개개인 간의 소유권과 그리고 지상권들, 개개인의 이익을 다루는 게 민법에서 사법이에요. 그럼 공법은 뭐예요? 공적 규제가 공법이에요. 뭐가 어려워? 그래서 공법과 세법이 정책론에서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왜요? 정부가 무슨 정책 쓰는데 그 정부가 공적 기구예요? 사적 기구예요? 공적 기구죠. 그럼 당연히 공적 규제를 통해서 정책을 쓰겠네요. 그리고 정부가 뭐 매기는 거예요? 세금 매기죠. 그렇죠? 뭐 매겨요?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인지세, 그렇죠?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흔하게 들어왔던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 내려드릴 거예요. 자, 잠깐 봅시다. 양도소득세 언제 내는 거예요? 양도할 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집 팔 때, 그렇죠? 그래서 집을 양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소리겠죠? 그럼 그 사람은 왜 소득을 내는 거예요? 잠깐만. 집을 살 때와 팔 때의 시세 차익에서 얻는 돈이 있었겠죠. 그 번 돈만큼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양도 소득세예요. 그럼 집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집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이건 지방에 내는 지방세고. 국세는 뭐? 종합 부동산세 내야 되는 거죠. 종부세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낸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이건 어디다 내는 거예요? 나라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내는 거예요? 아 여기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내는 거예요. 종부세 어디 내는 거예요? 국세죠? 나라에다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경기도에다 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릴 거라니까요. 어디서? 조세의 전가와 구분해서요.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정책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경제를 이해했고 시장을 파악했고 정책을 확인했네요. 그럼 뭐하러 가요? 부동산? 부동산 뭐해요? 투자하러 가는 거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분석 기법을 배울 거예요. 노래 한 곡 할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 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다섯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올해는 더욱더 많이 나왔어요. 왜요? 올해 투자론이 여덟 문제가 나왔거든. 이 노래 부른 사람은 제 수업 듣고 네 문제를 다 맞췄을 거고요. 안 부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났겠죠. 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한 개씩 쪼개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책 배웠으니까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로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하는데 다 여러분 돈으로 해요?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와요? 남의 돈을 빌려? 오겠죠. 그래서 금융론에서 남의 돈 빌려올 때 고정금리로 빌려와요? 변동금리로 빌려와요?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빌려와요. 그래서 시중에서 고정금리 한 20% 정도가 돼요. 돈을 대출해주는 것 중에. 그리고 변동금리 한 7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 대출은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다?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금융론이다. 아시겠죠?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렇죠? 그런데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돈을 빌리고 난 뒤에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갚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원금을 동일하게 갚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원금과 이자가 똑같이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채증식 상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원금 균등은 뭐라고요?
원금만 똑같이 내는 거. 원리금 균등은 뭐라고요? 원금과 이자가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돈을 갚고 계실 거예요. 돈을 빌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돈을 갖고 있지? 이러면서. 왜? 문자가 오거든.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원리금 상환액 얼마입니다. 이렇게 와요. 웃으시는 분들 돈을 빌려본 사람. 그래서 금융론 고급 배움 끝이에요. 자, 투자를 분석을 했고요. 돈도 빌렸어요. 이제 부동산 뭐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하잖아요. 여기서. 개발, 관리, 마케팅. 요 세 파트가 한 파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는 제일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기본 이론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하고 나면 마지막 뭐예요? 감정평가하죠. 그렇죠? 감정평가가 뭐예요? 감정평가의 정의는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감정평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야, 저 건물 얼만데? 10억. 이게 뭐예요? 감정평가 방금 한 거예요. 왜? 저기 있는 건물을 내가 10억이라고 가치평가한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보고 난 뒤에 야, 저거 10억까지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넌 얼마 생각해? 야, 나는 9억이라 생각해. 이게 뭐예요? 감정평가 한 거겠죠. 가치를 보는 거니까는 보는 사람들마다 가격을 다르게 부르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가격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요거 지금 8,750원에 팔아요. 이건 뭐예요? 가격이죠. 그쵸? 이거는 제가 봐도 8,750원이고 다른 분들이 봐도 8,750원이죠. 저 쿠팡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이건 뭐? 가격. 값이 몇 개예요? 한 개죠. 8,750원. 그쵸? 그러면 가치는 아까 제가 본 10억과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요? 9억이다 얘기하죠. 그럼 가격은 값이 몇 개? 한 개. 가치는 값이 몇 개? 여러 개.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방금 문제 하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가격은 여러 개의 값이며 가치는 하나의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거잖아.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들어봤어요?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엄마가 부를 때는 그 몰라요? 큰일 났네. 그 노래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그 노래 아시는 거죠? 그쵸?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몇 개? 한 개. 가치는 몇 개? 여러 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무슨 이론이라고요? 감정평가론이라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부동산계론은 다 돈 버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계론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 공법, 세법 이런 거는 내가 법만 잘 지키면 돼. 내란 세금 따박따박 잘 내고 하면 돼요. 근데 얘는 뭐다? 어떻게 돈 버는지, 돈을 어디서 빌려올 건지, 누구를 통해서 개발할 건지 이걸 알려드릴 거라고요. 그 전에 파악해야 될 게 뭐다? 경제, 수요와 공급,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확인하는 거. 이게 다예요. 학교는 끝났어요. 이제 시험 치러 가시면 돼요. 학교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손쉽게 이해하고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아, 저기가 재건축 구역이구나, 저기가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게 다 하나하나 보일 거예요. 왜? 학계론은 정말 실무적인 되게 이론들이라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에 녹여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다 부동산으로 보일 거예요. 특히나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교수님, 성수동이 왜 재개발 구역이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수업 듣다 보면 당연히 재개발 되겠지. 왜? 거기 원래 공업지구였잖아요. 서울의 공업지구 두 가지 어디 있어요? 성수동과 영등포. 그렇죠. 거기를 재개발 통해서 뭘로 육성하는 거예요? 상업시설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 하는 거죠. 왜? 재개발은 공업, 상업지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34회 시험에서 문제 잠깐 보시죠. 오늘 총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몇 문제 나옵니까? 총론 세 문제 나옵니다. 얘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쵸? 문제에 대한 표준 편차의 폭이 있다 없다? 없죠. 계속 세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문제 나오는데 왜 제가 총론을 좀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험을 딱 문제를 폈는데 1번이 안 풀려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부터 갑자기 숨이 턱 막힌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냐고요? 그날 시험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서 총론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거는 인간사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화장을 했는데 눈썹이 좀 삐져나왔어. 그럼 그날 화장 조진 거예요. 그쵸? 그날 아침에 가서 컴퓨터 켰는데 컴퓨터가 안 돼요. 갑자기 다운돼요. 그날 일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총론이 여러분들이 좀 아 총론 쉬우니까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총론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총론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 처음에 1번 문제가 총론이거든. 1, 2, 3번이. 그래서 오늘 총론 시험 문제를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제론 여기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나와요. 뭐? 수요와 공급. 수요는 뭔데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급은 뭔데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둘의 관계를 보는 것이 경제론의 전부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곡선과 그래프와 특징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그 함수라는 개념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고요. 시장론과 정책론은 최근에 약간 11문제를 가지고 나눠서 쓰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몇 문제? 11문제를 가지고 나눠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학자밖에 안 나와요. 몇 명? 학자 몇 명? 18명. 이런 시장론의 18명. 그렇죠. 방송이니까 욕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보고 있죠? 욕한 거 아니에요. 시장론 학자 몇 명? 18명.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시장론 문제 풀기 시작한다니까.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왜? 시장론의 18명이 각각의 지대론과 도시공간구조론과 입지론에 몇 명씩 있는지도 모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18명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정책론에서 다섯 문제. 그리고 올해 약간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5번과 6번에서 보면요. 이거 몇 개로 나눠가지는 거예요? 11문제로 나눠가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시장과 정책도 11문제, 투자와 금융도 11문제씩 나눠져 있죠. 근데 얘네 둘을 나눠먹게 하는데 올해 투자론에서 몇 문제 나왔어요? 8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론 분명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현금 수집법에 숨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여섯 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이 노래를 1000번 이상 듣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1000번 이상 들으시면서 각각의 할인현금 수집분석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여섯 가지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12가지를 함께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노래만 부르면 투자론의 다섯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 계산 문제를 막론하고. 아시겠죠?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난이도에 대해서 조절하고 싶을 때 어디? 투자와 금융에서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겠죠. 됐죠? 그리고 금융으로 나왔죠. 이거 뭐하러 가는 건다? 돈 빌리러 가는 거다. 무슨 금리로?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그리고 돈 갚는 거다. 무슨 방법으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적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 금융론에서 약간 이의제기,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가지고 아마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합격률이 좀 변동할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제위원들도 좀 무리한 거예요. 문제 어렵게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인 거지. 그래서 요거 금융론 같은 경우에 문제 어렵게 나왔으니까요. 금융론은 아마 기본적인 것만 보면 문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개발론은 원래 개발관리 마케팅이에요. 개발관리 마케팅. 그렇죠? 그럼 돈 빌려봤잖아요. 그럼 개발해야 되겠지. 그렇죠? 개발하고 다 짓고 나면 관리하고 관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거겠죠. 우리 건물에 병원 들어와 주세요. 우리 건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왜? 병원, 약국, 뭐 임대 환영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마케팅 하는 거죠. 임대차 유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론 배우고 나면 이제 뭐 감정 평가. 그럼 저 건물 얼마? 10억.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섯 문제 나왔는데 특히나 여러분 감정평가 같은 경우 되게 쉬워요. 사람들이 감정평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관련한 전문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주택관리사. 두 번째 뭐? 우리가 하는 거. 공인중개사. 마지막 뭐? 감정평가사.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누가 발급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해줘요? 시도지사가 발급해요.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경기도지사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인이 꽝 찍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저희가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인데, 감정평가로는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네는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아요. 왜?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나 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가장 쉬운 게 이건데 왜 자꾸 포기하는지 몰라. 근데 포기한 이유가 있죠. 왜요?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몇 번부터? 35, 36, 37, 38, 39, 40번에서.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이 길어요. 문제는 쉬운데 지문이 길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체력이 없고 갑자기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건데 감정평가로는 먼저 한번 풀게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순서 바꿔서 문제 푸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34회 시험 마음 문제 나왔고요. 특이점은 투자와 금융에서 문제를 문항수를 좀 바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자, 다음 보시죠. 부동산 경영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 10문제 나온다고요. 보통 10문제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몇 문제 나올지 모르겠고 올해는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10문제로 거의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9회 시험부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10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이 10문제를 다 맞춘다, 절반만 맞춘다. 절반만 맞춘다. 아시겠죠? 다 맞추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다 맞추면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 5개를 다 풀으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한 문제에 2번의 계산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시간을 잡아먹기 위한 출제위원의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히 느껴지는 문제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얼마만? 절반만 정확하게 맞춘다. 나머지는 뭐다? 찍는다.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를 건진다. 아시겠죠? 그럼 5개 찍으면 확률적으로 몇 개 맞아요? 5개 찍으면 확률적으로 몇 개 맞아요? 한 개 맞죠? 왜? 한 번으로 밀 때. 그렇죠? 오지선 다양을 한 번으로 찍었을 때 기대값의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죠? 그렇죠? 한 문제는 그렇게 맞추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이거 찍어서 맞는 것도 점수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요? 찍어서 맞추면 점수 안 줄 것 같아요? 점수 줘요. 나중에 민법 배우면은 비진이 표시 이런 거 보게 될 거예요. 진이가 아닌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다. 왜? 찍어서 맞춘 것도 맞다고 봐주니까. 아시겠죠?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나면은 하하 웃게 될 거예요. 왜? 아, 얘가 이런 얘기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각설하고 여러분한테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학계로는요, 제가 아까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왜 배우는 거다? 부동산으로 돈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학계론 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법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중개사로 중개 수수료만 받을 거예요. 싼 거 물건 잡아서 거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개 수수료만 열심히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싼 물건 나오면은 직접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와이프 명의로, 딸 명의로, 아들 명의로, 친척 명의로 사가지고 투자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중개 수수료만 받을 거예요? 근데 지켜볼 거야 진짜. 오늘 대답 안 했죠? 근데 지켜볼 거다 진짜.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직접 투자 통해서 직접 투자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 됩니다. 직접 투자하면 3학년 3반 끌려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안 되겠지만 누구로? 와이프 명의로, 신랑 명의로, 딸 명의로, 아들 명의로 정보를 통해서 싸게 물건을 잡았다가 뭐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팔아야 되겠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걸 예측해 봅시다.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겠죠? 보통 보니까는 뭐 전문가들 보니까는 뭐 30% 40%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예측하기 좀 빠른 감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 잡아야 되겠지. 제가 설명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공부해라. 제발 지금 공부해라. 제발 지금 공부해라. 왜? 분명히 짧으면 3년, 길면 5년 내에 다시 반등한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내년에 소공 들어가서 연습 좀 하고, 그렇죠? 내 5년에 개공해서 물건 모았다가 3년 뒤에, 4년 뒤에 그 물건을 토대로
내 꿈을 펼치면 되겠죠. 아시겠죠? 제가 다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떨어질 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위험한 시장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여러분 기대 심리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떨어질 때 이게 바닥 지지점인가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지지점을 보는 눈도 길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고 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좀 많이 따라와 주세요. 따라해 주시고 아시겠죠? 시장론 몇 명 하면 이런 18명 하시고 아까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고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해주시고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이렇게 중독되는 중독된다니까 가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좀 준비된 강의가 있고요. 특히나 11월, 12월 달에는요. 그리고 쉽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우린 지금 뭐만 본다? 맛만 본다. 아시겠죠?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찍먹. 아시겠죠? 찍먹이에요? 부어 먹으면 옆에 사람 싫어할 수 있어요. 부어 먹으면 눅눅해져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뭐만 한다? 찍먹. 가벼운 마음으로 좀 가볍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정독보다는 다독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나오면은 이제 그날 배운 거 좀 복습하실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아 요거였구나 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고요. 한 단어 한 의미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걸 너무 깊게 파시면은 시험 망해요.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의 개념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요. 정독보다는 뭐요? 다독 많이 읽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거나 궁금한 개념들보다는 단순 암기 및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물론 모르는 거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되 이걸 붙잡고 있지 말라고 혼자서. 아시겠죠? 그건 학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저희가 할게요. 이 단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증명을 저희가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뭐다? 단순 암기나 개념 이해 위주로 좀 학습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노래 부르고. 아시겠죠? 저도 집에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길 가다 막 흥얼흥얼 하거든요.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3, 4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길에서 막 해요. 그래서 미쳤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런 거 다 저희가 할게요. 연구는 저희가 할 테니까 따라 모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 및 이해 위주로 반복 학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난이도 중과 하 문제를 철저하게 좀 풀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34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중하 문제가 중과 하 문제를 더했더니 28문제가 중하 문제였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 문제가 몇 문제? 28문제. 28문제 붙으면요 합격한 거예요. 합격한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70점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70점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내가 남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내 점수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스터디가 왜곡돼요. 그래서 막 뭐 다른 얘기하거나 언니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밥 먹으러 갔다가 3시간을 밥을 먹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또 저녁에 오시는 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씻고 주무시기 바쁘니까는 주로 혼자 복습 자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남을 너무 이렇게 이기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참 좋아요. 절대평가 시험이라서. 왜냐하면 늘 상대평가 시험에 시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남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남들이 공부할 때 막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스스로만 이기면 되는 절대평가 시험이니까는 반드시 절대평가 시험이니까는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의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배점은 몇 점? 2.5점으로 동일합니다. 몇 문제 나와요 학개론? 40문제. 그렇죠? 배점 몇 점? 2.5점. 그래서 100점이에요. 됐죠? 계산 문제도 2.5점. 이론 문제도 2.5점. 난이도 하도 2.5점. 난이도 상도 2.5점이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쉬운 길로 가야죠. 맞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론과 민법은 1차 과목이죠. 맞아요? 요거 두 개 1차 과목이에요.
학개론과 뭐? 민법. 민법 뭐? 사적인 법을 다루는 거, 소유권 다루는 거니까는 총 몇 문제? 80문제로 100분간 진행됩니다.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80문제를 100분에 풀려면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고 부족해요. 작년에 혹시 시험을 쳐보신 분이 계실지, 아까 올해죠, 3주 전쯤에 시험을 쳐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80문제를 100분에 푼다는 것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문제예요. 왜? 1분에 한 문제 풀기가 어렵거든. 왜? 헷갈리고 계산 문제 있고. 그리고 민법은 또 지문이 길어요. 갑을 병 정이 나와요. 그래서 갑을이 누군지 모르고 병정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선의와 악의가 뭐지? 막 이러면서 무과실이 뭐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총 80문제가 100분간 진행되니까요. 시간이 넉넉하다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이도 상문제 특히나 이거 좀 집착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중에 실력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난이도 상문제 자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이도 상문제는 바로 판단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 뒤에 한눈에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왜 굳이 그 문제에 붙잡고 있냐고요. 아시겠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요. 특정 파트를 포기하거나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경제론과 투자론과 감정평가에서 나옵니다. 여기 나왔죠?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 나오는데 이 파트를 포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파트에서 쉬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어렵게만 내겠어요? 아니라고. 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경제에서 한 문제 어려웠으면 다음 문제는 쉽게 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파트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투자론은 노래 부르면 되겠지. 뭐 손이가요, 손이가. 그렇죠? 그 노래 지금 계속 불러달라 그래요. 합격생들도. 교수님 그 노래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막 그래요. 교수님 노래 좀 불러주세요. 얼마 전에 불러주고 왔어요. 합격자들 가가지고 이 노래 왜 부르라는 거야? 하니까는 교수님 그 노래가 되게 좋아요. 하면서 좋기는 TV에 맨날 나오던데. 아시겠죠? 그 노래 뭔지 알죠? 그 과자 한 번씩 드세요. 깡으로, 악으로. 아시겠죠? 판매 1위 과자예요. 참고로. 몰랐죠? 그래서 투자론 하시면 되고요. 감정평가는 뭐예요? 이거 나중에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면 되겠지. 자, 우리 첫 번째 목표예요. 우리 절대평가잖아요. 여러분, 60점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몇 문제 맞아야 돼요? 60점? 몇 문제? 24개. 그렇죠. 20문제 플러스 4문제 맞으면 60점이죠. 이러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4문제를 잘 맞추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20문제를 풀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뭐예요? 20문제를 정확하게 맞춰보는 연습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이때부터는 점수가 안정화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정적이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요. 2차를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1차 쳤는데 시험이 어떨 때 70점 나오고 어떨 때 막 40점 나와요. 다른 과목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40점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정적인 점수를 좀 드리고자 11월, 12월, 1월, 2월까지의 첫 번째 목표는 몇 문제? 몇 문제? 20문제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맞추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난이도 중과 하 문제에다가 좀 힘을 실어서 학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어렵게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문제 적응력. 무슨 문제? 응용 문제들. 적응력을 좀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출문제예요. 제가 처음으로 형광펜 쓰는 거예요. 왜? 기출문제에서 기본을 토대로 응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요? 얘네는 출제 근거가 확실한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기출문제 반드시 응용하는 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푸는 가이드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빨리 풀기도 하고 요령껏 풀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 있죠? 손이가요, 손이가. 그쵸?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그거의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답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를 요령껏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 찍는 것이 아니라 좀 요령 있게 찍어보자고, 5지선다가 아니라 3지선다에서 찍고 2지선다에서 찍는 확률을 줄여나갈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응용 문제편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제시 및 응용력을 제고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뭐예요? 시간 배분과 뭐다? 답안지 작성하는 것. 아까 여러분들한테 80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된다 얘기했죠? 몇 분? 100분. 그래서 답안지에 이름 쓰고 답안지에 내용 쓰고 공통형에 체크하고 수험번호 놓고 하면요, 답안지 작성 시간에만 15분 정도, 최소한 10분 이상 정도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80문제를 반드시 1분 안에 푸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 배분과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4번, 5번하고 6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4번, 5번과 6번은 여러분들의 다짐을 계속 지켜나간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만의 학습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전 학습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학습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왜? 저는 쉽고 편하게 노래 부르면서 강의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니까요. 합격자들이 부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교수님한테 1000번 넘게 들었거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텐데, 분명히 자신만의 학습 방법, 즉 우리는 그거를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왜?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을요, 그거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요일에 학습한 내용은 언제? 반드시 당일날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요? 인간의 기억력이 가장 오래 남는 게 배우자마자 복습하는 거예요. 20분 이후부터는 급격히 기억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시험 수업 끝나고 한번 보고 가는 것과 수업 끝나고 그냥 집에 가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 배운 것은 당일날 꼭 학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학원 데스크나 아니면 교수님의 Q&A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주세요. 아시겠죠? 질문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해도 제가 뭐라 그러지 않을게요. 정성스럽게 답변해줄게요. 아시겠죠? 막 별 이상한 질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 단어 왜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Q&A에서 얼마든지 정말 모르는 것도 질문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은 다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Q&A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자,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이것 좀. 지각,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하면 그날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내가 좀 일이 있거나 집안에 사정이 있었어요. 동영상 보는 거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각오들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점점 더 불타올라갈 거예요. 이걸 때려 부실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는 다음 주에 김장 담글 때 하세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슬럼프 때도 뭐다? 최소한의 학습량은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던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타임이 아시겠죠? 그때 노래 부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 노래로 다섯 문제 맞춘다니까 진짜로. 아시겠죠? 반대 합격한다는 마음 가지고요. 맨날 불안해한단 말이야. 교수님 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합격해요. 점수가 안 나와 합격해요. 참고로 작년에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들었던 분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다 합격했어요. 8분 중에 7분 합격했어요. 맨 마지막에 오셨던 공부 안 하신 분 빼고. 그래서 8분 중에 7분씩 다 합격하니까요. 말씀했잖아요. 아까 오프 와서 지금부터 듣는 사람들은 다 합격한다니까. 아시겠죠? 자신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본인의 능력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요거 저는 이 강의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수강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수님 좋아서 하는 일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더니만은 왜요 물어봤어요. 교수님 웃으면서 강의한대요.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천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좋은 에너지와 그리고 합격의 영광을 드릴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섭니다. 사실 이거 한 뼘도 안 되는데 되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올라와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여러분의 꿈과 제가 가는 꿈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합격시켜줘야 저도 잘 나가고 유명해질 거고, 여러분도 합격해야 송도윤 쌤 강의 잘하는데요 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에 가는 방향이 같을 거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매주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공부하고 합격시키고, 우리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이 자리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름답게 이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결론입니다. 자, 이제 됐고요. 출제 포인트 가볍게만 잡고 넘어갈게요. 올해 시험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출제 포인트예요. 요거는 가볍게 잡을 거예요. 자, 총론이죠. 몇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문제. 오케이. 세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예시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혹시 주상 복합 아파트 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뭐 큰일 났네. 이걸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주상 복합 아파트의 개념이 뭐예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같이 붙어있죠.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복합 부동산에서 부동산이란 말은 토지 더하기 뭐다? 건물이죠. 맞아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겠어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이게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상 복합은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결합되어 있으면 주상 복합 아파트인 거고요. 맞아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쵸? 그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는 물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세 개 나뉠 거예요. 오늘 요 개념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토지 용어랑 주택 용어예요. 오늘 토지 용어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토지 용어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해운대, 광안리, 그쵸? 이런 데가 다 뭐예요? 바닷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바닷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공인중개 사니까요. 앞으로 바닷가를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냐면요, 빈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빈지의 빈자는 물가 빈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용어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부지가 뭔지, 택지가 뭔지, 빈지, 선하지, 법지 이런 걸 다 배워갈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자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한자 자격증 있어요. 그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지 이런 거. 필통, 필기구, 연필 다 붓필자잖아요. 이런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용어 정리까지 할 거고요. 주택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뭔지, 연립주택이 뭔지, 다세대, 다가구가 뭔지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트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특성은요,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거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성격. 부증 뭐? 증가하지 않는 성격. 영속 뭐? 영원히 존재하는 성격. 그쵸? 개별성 뭐예요? 개성.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 여러분들 세 문제가 나오지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문제 쉬워요. 다만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제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100을 만나다 말씀드렸죠. 왜요? 수요와 공급, 함수의 개념, 수학적 이야기. 즉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거 말고, 즉 뭐예요? 개념적, 이론적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거 유량과 저량,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볼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균형과 탄력성 볼 텐데요. 나중에 탄력성은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 때 탄력성은 뭐의 변화입니까? 하면은 양의 변화율. 탄력성은 뭐의 변화율? 양의 변화율.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론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셔도 되고요. 시장론 나옵니다. 시장론은요, 보세요 여러분. 2번, 3번, 4번이 다 학자예요. 최근에 시장론은 학자만 나오기 시작해요. 왜? 문제를 내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학자의 이론들은 이미 다 뭐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즉 공적으로 인정받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학자에서 문제가 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학자 몇 명? 이론?
그냥 18명 하면 안 돼. 이런 18명. 무슨 론에서? 시장 론에서. 학자 몇 명? 이런 18명. 18명. 그렇죠? 무슨 파트에서? 시장 론에서. 요거 따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론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정책 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 다 정부가 시행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니까요. 그렇죠? 토지 정책 수단. 그렇죠? 예를 들어 간접 같은 경우에는 뭐 LTV, DTI, DSR. 들어보셨나요? LTV, DTI, DSR. 그렇죠? 집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 내 수입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정책 수단인 거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론 특히나 중요하죠. 자, 한 개념만 잡고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렛대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영어로 하면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 지렛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렛대는 왜 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말고.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진 작은 돈으로 비싼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 이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나의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 지렛대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은 작지만 이 큰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힘을 빌리는 거죠. 지렛대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지렛대의 힘이 뭐예요?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인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 전세를 떠안고 집을 사는 것도 뭐예요? 지렛대 효과가 되겠죠. 맞아요? 왜? 빌린 돈의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감자로 올라서는 거예요. 왜? 내 돈은 1억 넣었는데 거기 전세가 얼마 물려 있는 거예요? 4억 물려 있죠. 집값 얼마? 5억. 얼마로 집 샀어요? 1억으로 집 산 거죠. 얼마 떠안고? 4억 전세를 떠안고 내 돈의 4배를 떠안았네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뭐보다 4억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돈 버는 거지. 그게 좋았어요, 한동안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지금 경매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경매 물건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보는 눈을 길러드릴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렛대 효과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노래 부를 거예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뭐? 손이가요? 손이가. 아시겠죠? 1000번 넘게 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벌써 5번 넘게 들었어요. 아시겠죠? 손이가요, 손이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제 거니까요. 저한테 라이센스 있어요. 카피라이트 바이 송도윤이에요. 제가 2000곡 이상의 CM곡을 CM송을 듣고 만든 거예요. 라인 맞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론이 이렇게 쉽다는 느낌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했죠? 그 다음 뭐예요? 돈 빌리죠? 맞아요? 돈 빌립시다. 뭘로요? 금융의 종류와 고정금리 변동금리로요. 맞죠? 돈 빌리고 그 다음 뭐예요? 돈 갚읍시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나중에 HF, 한국주택공사,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HF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뭐? 관리와 마케팅. 돈 빌려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부동산, 개발. 이게 뭐예요? 짓는 거. 그렇죠? 지었으니까 관리하고 관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팔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 세 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뭐? 가치평가하는 거. 요거는 가치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섯 파트에 대한 힘을 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1교시 우리 이제 OT만 진행했는데 학개론이 이런 학문자라는 좀 감이 좀 오세요? 학개론 여덟 파트는 다 돈 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그렇죠? 그 부자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개론 잘 배워서 돈 좀 잘 벌어봅시다.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좀 키워봅시다. 아시겠죠? 지금 떨어질 때 저점이 어딘지, 지지를 어디서 맞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저희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개념 시작할게요. 잠깐 5분만 쉴게요.